야, 쉬었으니까도 일해야지. 깜짝이야. 네. 황금 박스가 있다. 뭐? 황금 박스. 박쥐 어디 있어? 황금 박쥐가 생긴 거. 여기. 너 좀 이거 보고 황금 박쥐라 그런가? 남자 아닌데 날 수도 있고. 참, 알 수 없는 애다 너도. 이승경. 예. 왜 여기는 그냥 지나치나? 여기 있으면 그게 네 라인인데 여기. 여기도 그렇고. 잔뜩 있네. 이승경. 이리 오십시오. 마무리할게요. 손 씻고 이제 마무리하고. 아, 마무리하고 이제. 평상시에 하는 업무하고 좀 틀리는 농사 그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좀 힘드시죠? 예수나. 간다. 그 농민들 항상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 합니다. 네, 매일 하는데 우리는 그 모처럼 한 번 와서 도와드리는데 저희들 뭐 마음껏 정성껏 좀 했습니다. 네. 네, 힘들게 그 농사를 지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올해 가을에 풍년 되시라고 박수 한번. 잘했어요. 아, 고생했어. 다리도 아프고. 아, 괜찮았습니다. 좋았어. 네. 가지. 애만 태우는 소양강 차량. 팀장님. 네. 이따가 거기 가더라도 저 좀 집에서 씻고만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족구 하면은 복장이 족구 복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무 시간 끝나고 그때 족구 한 게임 뛰고. 족구요? 파출소하고 우리하고. 원장님 만나뵀는데요. 오늘 다 업무 끝나고 센터장님도 부임하셨으니까 저희 팀 나눠서 족구 대회를. 그래요, 오늘 6시에 그러면은 같이 운동하시죠. 편한 옷으로 입어야겠죠. 그러니까. 예. 어차피 지금 가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신다고 물어봐봐. 선생님 어떻게? 옷을 가져오세요. 가져와. 예예 예. 예, 예. 여기서 갈아입고. 제가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을 갔다 오세요. 네네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승경 타지. 예. 시간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야근하면 완전히 뻗을 것 같습니다. 기절 상태 아시죠? 기절. 오순경! 네. 먼저 갈게! 네.
진짜 걸 진짜 갑니다. 아, 왜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짜 갑니다. 오십시오. 오세요, 형님. 정말 안 맞습니다, 너. 깨끗하게 씻으시죠. 예. 예. 아! 잠깐만. 벌써 갈아입으셨습니까? 그럼 빨리 해야지. 시간을 지켜야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갑시다. 이건 뭐야? 와, 어마어마하다. 너무 잘해놨는데, 여기?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깐 선수 입장해 주세요. 5인. 자, 그러면 자, 잠깐요. 선수 앞으로. 너무 젊은 층 아닙니까? 예? 너무 젊은 층 아닙니까? 아, 저희 평균 연령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얘기해 봐. 뭘 들고. 자, 15점 3세트입니다. 예. 예, 성원의 경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 시원스타 파이팅! 영감 파이팅! 이렇게. 어, 좋아! 나갔다. 됐어. 네. 잘한다! 잘했습니다. 네. 아이고! 산산. 와이. 네. 야, 올려줘?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좋아. 나이스. 됐다. 아, 계속 있잖아. 5대 1. 따! 자! 오야! 나이스! 으쌰!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곳을 딱 찔러주는 나이스. 맞습니다. 어, 안정적으로. 회사이! 안정적으로. 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화살! 아! 화살! 어! 화살! 화살! 올려. 화이팅, 잘했어. 야, 화이팅! 괜찮아, 회! 마이! 자, 한 번에! 나이스! 야, 움직여! 야, 주수가 움직여! 헤이! 야, 주수가 움직여! 야, 너 뭐 잘했대네. 아, 유승규 형 똑바로요. 시작하시죠. 조건을 해보셨습니까? 저 태권도 사단입니다. 올려서 이렇게 내려찍는 건 좀 할 줄 알아요. 저 태권도 사단입니다. 올려, 뛰어. 괜찮아. 잠깐만. 넘기려고 하지 마. 와! 아! 올려서 이렇게 내려찍는 건 좀 하죠. 가슴 뺄게! 넘겨! 나로 몰라. 아, 못해봤네. 아, 수고하셨나? 한 다음에 좀.
나 같은 개발도 하고 있는. 화이트 한번 다 잡으시다. 시작골! 아니. 아시아! 나시아! 화이트! 화이트! 화이팅! 전에 마음에 들어. 바로 그거야.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 왜요? 인사를 너무 깜짝해서 내가. 3대! 자, 갑니다! 오케이! 아이고! 아, 예! 맷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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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세이브 해봤어. 그렇지. 화이팅. 네, 마지막 3세트 21점이고 21점에서 교체됩니다. 마지막 3세트 21점이고 21점에서 교체됩니다. 마지막입니까? 네.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거지. 다시 걸어봐. 됐어. 헤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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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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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이스! 맨장님 화이팅!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나이스! 야! 그림자 슛! 오, 그림자 슛 잘하셨습니다. 2개! 샴프레, 샴프레! 내가 올려줄게, 올려줄게. 아이고, 씨! 아이고, 넘기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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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점! 요거네, 그냥. 액션 배우. 저 태권도 사단입니다. 올려서 이렇게 내려 찍는 건 좀 할 줄 알아요. 내가 올려줄게. 어이구. 내가 올려줄게, 올려줄게. 내가 올려줄게. 어이구.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5대 1. 따. 자, 그. 차. 오. 내가 올려줄게. 어이구. 아, 또. 내가 올려줄게. 어이구. 아이고, 내가 레프리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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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푹 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진짜 족구를 이렇게 재밌게 해본 것도 처음이죠. 야, 정말 오랜만에. 그래. 아, 땀 흘렸네. 아, 이런다 그냥 맥주로 그냥 치면 보고 싶어. 아, 이런 날은 맥주죠.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처음 부임하셨는데 죄송하게도 보고될 게 좀 있습니다. 먼저 조퇴를 좀 해야 돼. 조퇴를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조퇴? 예. 예. 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일? 최순경님이 그 아픈 관계로 야간 근무 저 혼자 할게요. 아, 저 나오고 있습니다. 몸 어때? 괜찮습니다. 좋아졌어? 네. 더 입어진 거지? 많이 오고 같은데? 괜찮으세요? 예, 네, 괜찮습니다. 그럼... 야간 근무 제가 쓰겠습니다. 아, 정말? 네. 아, 고맙습니다. 아,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텐데. 땡큐, 땡큐. 아, 고맙습니다. 복장이 자유롭습니다. 족구하고 왔습니다, 족구. 아파가지고 있을 때 예. 연장님하고 아, 우리 팀하고 족구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족구했는데 예. 저희가 깨끗하게 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아, 그렇습니까? 네. 최승경 수고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시죠. 네? 네. 아, 멀다.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있었어. 어떤 거? 비밀로 해줄 수 있어? 네. 자전거 퇴근. 아, 너무 힘들어. 저기다가 응? 저 흙에다가 응. 제가 가져온 거 심어도 됩니까? 그럼. 거예요. 야, 지천에 널린 게 꽃이야, 주승아. 그래도 이게 서울 꽃이라서. 너 분재 해봤어? 예? 분재 해봤어?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씌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뒀잖아. 예? 응? 그럼 이 흙하고 좀 섞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여줘. 완전 많이 보여줘. 잘 섞이지? 아, 네. 그치? 그럼 흙을 또 계속해. 내가 물을 계속해 갖다 할게. 어? 아, 제가 저기다 심었어. 알아둘까? 다음 달에는 모기 시체도 없을 겁니다. 뭔데? 아, 모기 쫓는 꽃입니다. 저번 달부터 있었던. 오케이. 씹을게. 예. 가시죠. 운전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 근데 이렇게 가끔씩 가잖아요. 새벽에 순찰 돌다가 저희가 켜놓은 경광등이 있잖아요. 경광등을 켜놓고 감으로써 간간이 이렇게 마을이나 이렇게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요. 언제 갔다 왔, 언제 갔잖아. 그래서 이 경광등의 힘이 되게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경광등을 지나갔던 걸 보고 아, 경찰들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회죠. 감동마을 감성천인가요? 그런가? 감동교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갔어야 돼. 이게 감동교예요? 예, 네, 감동교. 통화 한 번만 볼게요. 네? 이거야, 엄마. 밤에 오니까 모르겠어. 안 보이죠, 아예? 왜? 와, 어, 되게 아예 안 보이네. 높네. 와, 아예 안 보이네. 이게 낮에 되게 물살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야, 물 정말 맑구나. 와, 나 이런, 이런 데서 내가 근무하는 거야? 근무지 환경이 정말 예술이네. 크네. 엄청 커요. 와, 습하다. 물 한 개 끼니까 아예 안 보이네. 낮하고는 완전 다른데요, 여기? 낮에 한번 다시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 혼자 바이크 타고 순찰할 때 여기 왔었거든요. 어. 가시죠. 가시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제가 마무리 짓고 갈 테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내일 늦지 않게 오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승규 형은 왜 안 오죠, 근데? 그건 모르겠어. 시간이 잘 지키는데. 오늘도 안 가? 창민이 왜 안 나오지?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아이고, 황금 비율로다가. 그럼 정말 딸 수 있어. 저거? 나 딸지 않아. 눈으로. 아, 눈은 코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네.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우와. 어떡합니까? 눈으로 땄어야죠. 에이? 아니 근데 어. 두 분은 족구에 룰은 알고 한 겁니까?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족구를 거의 처음 해본다고 생각하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잘하시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오늘 유행어라고 하면 유행어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올릴게. 야, 올려줄게. 아이고, 씨! 내가 올릴게. 내가 올렸는데 이만큼 올렸어. 이만큼. 말이 되냐고. 핸드폰 진동 온 것 같습니다. 진동. 무력했습니다. 아, 왔어. 고생했습니다. 왔습니다. 오늘도 다들 수고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시자.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내일도 화이팅!
생각도 대단하시다. 저기 알람이야, 저기. 안녕하세요. 형 어제 듣자마자 바로 장가죠. 아, 완전 골라 떨어졌나 보다. 대관아. 네. 형 어저께 경찰도 네. 거기다 두고 왔어. 네.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돼서 먼저 출근할게. 아, 예, 알겠습니다. 어.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와, 야, 자전거 안장 못 봤냐? 대박이다. 왜요? 안장. 대박이다. 왜요? 안장이 없어. 시작됐어요. 꽃냄새인 첫 네, 안녕하세요. 색종이 나비가 나. 아우 완장. 잘 잤어? 예, 몸이 쑤십니다. 몸이 쑤셔?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 써가지고. 그런 게. 어제 근데 세전에 보니까 너무 잘하시던데요, 진짜? 아이고, 마찬의 말. 제 구멍까지 다 막아주시고. 잘하시더라고요. 열라면. 안녕하십니까? 어, 어서 와. 잘 잤어? 예. 어서 와. 저희 합시다, 저희. 어저께 주민들하고 족구 시합 하는데 우리 오승경님 MVP 준다고 하는데 아 이제 준비가 안 됐대요. 아니, 그 모두 애썼고 어제 CCTV 점검하라는데 얼마나 했어요? 어저께 바빠서 잘 별로 못 했죠? 예. 볼 수 있다면 들어가서 한번 봐갖고 정상적으로 비치는 거 보고 안 비치는 놈이 있으면은 이게 안 비치는 거.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후에 성풍 초중학교 어린이 물놀이 체험 행사가 있는데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 물놀이 관련해서 네. 안전 사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예방 교육을 하고 싶어서. 제가 다행히 저 체육교육과 출신이라서 네. 제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어제 이주성 순경하고 오대한 순경하고 깻잎봉사 헌이라고 했었으니까 오늘 1시 반에 나가는 것은 최순경하고 흰순경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내다 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주성 순경하고 오대한 순경은 부단히 순찰을 돌면서 아까 얘기대로 독거노인 집에도 한 번씩 순찰 한번 해보고 오늘 임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팡할머니 어떻게 지팡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지팡이 좀 하나 빼. 그게 제일 걸리는 거. 어머니 여기다 신발 벗어놓을게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할머니 그래도 이거 꼭 하고 계시네. 다녀오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팡이 매장은 47개가 많아요. 지팡이만 파는 데는. 지팡이가 뭐 길가에 지팡이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CCTV부터 일단 몇 개는 해놓고 해야. 어, 와룡마을이다. 와룡 여기 있네. 와룡마을 처음 오지 않냐? 와룡마을 안 와본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처음 온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아. 야, 옥고 마을인데? 아까 와룡마을이라고 쳤는데? 아까 왼쪽으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옥고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와룡이야, 옥고요? 어때? 틀어졌어? 전혀 안 틀어졌어. 어,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 네, 이게 옥고 마을 CCTV인지 와룡마을 CCTV인지 모르겠다 이거지. 어디가? 아, 물어보려고요. 어, 안녕하세요. 저 용담 치안센터에서 왔는데요. 이 마을이 옥고예요, 와룡이에요? 옥고 마을? 와룡은? 더 내려가야 돼요? 아, 뭐 별일 없으시고?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얘요? 왜 저는요? 저는 못 봤어요. 과 안장하군요. 에따, 녹으니까 연예인이라고 그러고 나보니까 저기구만? 다리 다친 분? 그래요. 아, 왜 못 알아봐. 아, 속상해 죽겠네. 아, 나 이제 여기 경찰서 직원인 줄 알았어. 지난 공짜 쓰잖아요. 직원하고 딱 얼굴 변호사님. 제가요? 예? 이제 쉬러 오세요, 서로. 네. 감동은 어디였지? 감동마을? 지금 여기 열로 찍히는 거 맞지? 각도가 맞아 보여? 이게 왕복. 어, 약간. 어. 오케이. 잘 되겠습니다. 앞뒤 떨어진 것 같아. 와룡 CCTV가 예.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양방으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옆방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는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방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이렇게만 지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하나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반대로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 하나는 돌아가 있어야지. 그럼 요것만 확인해보자. 전화해가지고 원래 이 카메라 방향이 이게 맞냐고 이장님한테만 한번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아버님. 요 CCTV 원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양방으로 돼 있지 않고? 아니요. 한쪽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모니터 보면은 저쪽 들어오는 놈, 나가는 놈 그렇게 찍히게 돼 있더라고. 뭐 틀어진 건 없는 거죠? 틀어진 건 없어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그 캠핑장이 생기고 나서 이제 외부 촬영 하도 많이 들어간 거니까. 아, 야. 들어오는 나가는 건 따로. 어,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번호판이 안 보이잖아. 캠 이름 뭐야? 어디야? 전화를 들어볼까?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자함으로 연결 중입니다.
정리했어? 여기가 약간 이상합니다. 여기가 캠이 약간 휘어있고 이렇게, 이렇게 휘어있고 지나가면 차 번호판이 안 보입니다. 지나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 저기서 우르 들어오는 차량을 찍든지 해야 되는데 옆각을 찍으니까 번호판이 안 보입니다.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인데 그리고 1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데 찍고 싶어요. 뭔가 가려져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고는. 네. 이장님이 전화 안 받으셔서.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저 예. 용담 치안센터 이순경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희 다름이 아니고. 더운데. 그 방범용 CCTV 그 예. 확인 차원에서 돌아다니다가 노원마을 예. CCTV가 약간 휘어져 있고 지나가는 차의 번호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옆면을 찍어가지고 예. 1번 CCTV는 예. 아예 안 나오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네. 면에서 얘기해갖고 이제 하겠습니다. 걱정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예.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